신년 기획 뉴스 일곱 번째 순서입니다. 침체된 제주 경제, 지난해는 내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삼고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최근 부동산 침체와 관광객 수 정체 현상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제주 경제는 저성장이 전망되는 등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제 성장률은 1.6%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제주 지역 경제 성장률은 정부 예측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도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물은 결과 0.5에서 1.0%라는 응답이 22.9%로 가장 많았습니다. 0에서 0.5%로 전망한 기업이 20.7%로 뒤를 이었으며 10곳 중 한 곳꼴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내다봤습니다. 응답 기업의 70% 이상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정부 전망치보다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삼고 현상 등 대내외 각종 악재가 제주 경제를 둘러싸면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져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기업 등의 영업난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가계의 부채 비율이 높은 반면 금융자산 보유 비중이 낮아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가계 자산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소비 심리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내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찍는 등 건설업계의 재무 사정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관광객 수는 내국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다 국제선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정체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으로 해서 당국에서도 대폭적인 금융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탐나는전 예산 대폭 확대를 국내 어떤 관광객들의 소비 둔화 그리고 어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건설이나 또는 어떤 건설 주택 경기 위축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관광이나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뤄져 불안 요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3년 동안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예측할 수 없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경제 구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산업 육성이나 제주 경제의 선순환 구조 등 잇따라 나오는 지원 대책이 헛구호에 굳히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과 지원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